어떤 순결이 계명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이걸 한번 짚어주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다른데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율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 너무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를지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다고 해서 돕는 배필을 붙여줘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게 최초의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남녀가 만나서 혼전 순결이라는 그런 어떤 율법에 따라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그것들이 너무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분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에는요,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처녀에 대한 얘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녀는 시집까지 아니한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여자, 그리고 수처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말씀 13절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리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 처녀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했을 때 구약 시대에는 그 아내를 딱 맞이했을 때 이 남편이 이 여자가 자기 아내가 처녀인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그 여자가 그죠? 그냥 갑자기 싫어져서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 여자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순결의 표시인 그 처녀의 표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거를 증거를 가지고 그 잠자리 한 그 흔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판결해 달라고 그 성읍 장로들 앞에 그것을 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 다음에 그 증거를 보여줬을 때 그것이 누명이었고 사실 이 아내가 처녀였음을 확증하게 되면은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에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런 것을 표적을 보이면서 시집가고 그렇게 하고 또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헤어지고 막 그런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구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만약에 그 처녀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녀의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처녀의 표적이라는 것은 처녀막이에요. 처녀막. 그 처녀막은요,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과격한 운동이라던가 그런 일을 할 때는 그것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운동선수라던가 그런 여자들도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표적이 없을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나요? 그럼 오늘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죠. 살인죄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22절 말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근데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총각이 또 유부녀와 동침할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데리고 와서 잤어요. 그죠? 자서 임신까지 시키고 그리고 우리아는 죽여버렸죠. 근데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도 죄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또 임신까지 시켰으니까 감출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더한 죄가 우리아를 살인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혼자에 대한 얘기예요. 약혼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또 쳐 죽인대요. 아주 남아나지 못합니다. 자, 다 죽어요.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성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성폭행이면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데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도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약혼자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제 안 죽이죠? 신약에 와서는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이 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계명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 아버지 집에 끌어내고 돌을 쳐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이 못 지켰다 그러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자,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은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준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감금됐어요. 그럼 거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소리 질러도 아무도 구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누구에게 죄가 있어요? 그 남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자는 죽여버리래요. 이게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정말 지키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싶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맺어준 남자, 여자,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맺어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우리는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자.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결혼을 할 거니까 우리는 결혼할 사람들이야. 그때까지 뭐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커플이 되면은 결혼 반지 말고 커플링을 끼잖아요. 그죠? 너와 나는 커플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여러분들이 약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만나서 사귀잖아요. 약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침을 한다? 그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던가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레아에게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을 때 동침하면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했잖아요. 그럼 자기 아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청년들이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동침을 하게 됐어요. 그럼 결혼한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다가 만약에 임신됐어요. 그러면은 가정을 꾸려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낙태를 하게 되면은 살인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자가 내 배필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배필이라 생각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전 순결이라는 이 올무에 갇혀서 반드시 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한순간에 어떤 쾌락 때문에, 한순간의 충동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여자를 선택했는데 믿음이 없는 여자를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 여인을 하룻밤 상대로 잤을 뿐이지 그 여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나는. 그래, 너는 너하고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어요. 그죠? 구약에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는데 그게 그 사건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동침까지 한 여자를 그냥 버린다면, 사무엘하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암논이 속인 거예요. 아픈 척 한 거예요. 왜? 이 다말하고 한번 자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가지고 암논을 이제 억지로 그와 동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이제 미움이 사랑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장하는 법이라. 지금 출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그 처녀를 욕보였다고 해요. 암논이. 그리고 나서 내 쫓아버렸어요. 버렸어요. 여인을. 그러니까 이 다말은 엄청난 수치와 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인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암논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합당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과 동침했으면 그 여인을 아내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더 죄인 거예요. 동침한 것보다. 그죠?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을 내 부인으로 맞이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여자와 평생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2장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해 그에게 들어가네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만도 그의 누명을 씌워 이르되 그렇게 해서 처녀를 보지 못했다고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혼전 순결이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한가요? 구약시대의 잔재죠. 혼전순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여.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자를 만약에 얻는다 칠 때 혼전순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죠? 그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그런 고민하는 여자를 고르세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나는 기쁘고 지켜야 된다고 고민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자는 결혼해서도 바람필 일은 없겠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은 육체로만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도 물론 우리가 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육체도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면 안 되고 잘 여러분의 육체를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냐, 그죠? 마음이 음란에 갇혀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형제로서 어떤 자매를 사랑하고 또 사귀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를 펴고 그 여자를 먼저 마음을 음욕을 품고 봤다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율법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육체로 나타나고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법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가 거기서부터 더 육체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마음과 육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아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육체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행위에 행위. 구약시대는 내가 마음에 나의 마음에 더럽다고 할지라도 행위로 그것을 그냥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나폐물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나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동침하였으면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자를 내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으면 동침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아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배필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 7장 말씀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구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짓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율법에는 분명히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돌로 쳐주기라는 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창세기 2장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게 사도바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붙여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도바울은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고 그냥 지는 것이 좋으니라 해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수녀님들이 혼자 살잖아요, 그죠?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자기 의견을 말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정욕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청년의 때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고린도서 7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나으니라. 결혼하세요. 속히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어차피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도 너무나도 많이 절감돼서 지금 인구 절벽인데, 나라에 큰 이바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은 자녀 둘만 낳아도 이제 다자녀로 속해서 혜택을 많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진 배필이 있다면 빨리 결혼하셔서 정욕이 불같이 타도록 하지 마시고 결혼은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은 혼전 순결 이런 어떤 족쇄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루속히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권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전 순결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어떠한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려고 자유케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방탕하면서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유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정말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유를 방탕한 것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전 순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율법의 잔재로서 그 단어는 없어져야 하고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혼을 했다, 그죠? 약혼을 했다. 그럼 약혼했으면 이제 부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를 되기를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약혼한 것까지 하나님 다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약혼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사랑이라던가 육체적인 사랑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처녀와 총각에 대한 얘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의 은 50세겔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을지 평생에 그를 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이제 평생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부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하룻밤 자고 버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아,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거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외도 있으니까. 그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제가 결혼과 올바른 부부관계의 그 동영상 영상에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동침을 했다 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앞에 몸과 마음이 다 성결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음행을 했다.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겠다고 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헤어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암눈과 다말 사건처럼 그 다말이 얼마나 채색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통곡했습니까? 여자가 한을 부르면 오늘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아시고 남자들 조심하시고 또 여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마시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여서 평생 내 배필로 여겨진다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족쇄로 여기지 마시고 혼전 순결에는 개념이 성경에 없고요. 그리고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맞이했을 때 가장 큰 형벌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도 처녀 총각만은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에 대한 계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일 남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침까지는 가지 마시고 한 1, 2년 사귀다가 빨리 결혼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귀다가 또 헤어지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책임과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이 된다는 거고요. 또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책임,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이게 성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한 성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율법의 전제다. 그리고 혼전 순결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전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박에서는 풀어나시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그런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그 율법에 매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재조명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많이 보시고 분별 잘해서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 아름다운 결혼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대한민국에 애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